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경상북도는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지역 전략 산업, 인프라, SOC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은 12조 원.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는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를 강화하고 SOC 분야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다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간부들이 총동원돼서 기재부와 국회에 예산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핵심 요직이 타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경북으로선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는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광역 SOC 확충과 지역 전략 R&D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안동간 국도 4차로 확장,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SOC 교통망과 타이타늄과 스마트 기기 육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예산이 아주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좀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최종 제출되는 시한은 다음 달 2일. 경상북도가 남은 한달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